완전히 물건 다 갚겠네. 아, 여기서 딱 필줄이야.
뒤통수가 박살나는 거잖아. 이래서 내가 폭탄을 진작에 바닥에 버리자고 했잖아. 팀장님 미안하게 내치오. 없는 놈들이 폭탄이라도 한번 있어봐야 했는데 역시 대학교 불구만. 이래서 없는 놈들은 계속 없어야 되는 거였어. 팀장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일이 더 꼬인 것 같아요. 여보쇼, 어차피 일하고 끌려가면 황선장 단첩당 주먹이 될 것이고 만에 하나 일이 지금보다 더 꼬여버리면 우리 새끼들 앞날 정말 끝나버려요. 정말 그러네요. 아니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면. 나가 제 하나 말쳐. 그냥 다쳐버리는 거예요. 뭘 다쳐? 폭탄! 그래갖고 죽자는 것이요. 어차피 불발탄 맨치고 살아온 인생 이번에는 지대로 터져 풀고 그냥 확 죽어보려고요. 이봐, 포기하지 마.